내걸려접색. 와처로 첨탑 부수러 간다. 첨탑을 평가하러 왔다. 평가. 첨탑 평가원 와처가 돌아왔다. 말아도 몸째로 부숴버리는 와처님. 몸말기 어림도없이 상대가 몸을 만다면 그대로 잡은 다음 던져버리세요. 허허, 데우스 마키나. 에이야. 내면의 평화 급소. 내면의 평화가자. 데우스 마키나도 있는데. 핸드 말렸다. 핸드 말려도 아이고 수월까지 주겠다고? 이제 분화 카드 몇 개만 잡히면 끝났네. 벌써 반년. 아이고 생생보님, 아이고 벌써 반년. 아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백열광풍 다 괜찮아 보이는데? 백열부터 할까? 와플 육체 수양사자. 그냥 이게 캐릭터지. 디펙트 그지 같은 거. 강화 게이지로 할까? 네, 뭐 마요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뭐. 아, 나오는 대로. 추월 갖고 와봐. 체력 여유로운 거 봐. 내가 엘리트 안 잡은 것도 아닌데, 엘리트 두 마리 잡았는데.
관절 부수기도 괜찮겠다. 강화도 할 수 있어. 슬라임 회구색 딱 때라. 광풍 넣지 말까? 지금 넣는 거 약간 템포 떨어질 수도 있어. 정권이 조금 더 쓰기 편할 것 같네요. 너무 좋은데 이게. 아 참탑 이렇게 쉬웠나? 20승선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 교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심지어 회중식에도 있다. 성낙껍 방울은 좀 쫄리는데. 아 방울 너무 별로임. 성낙껍 상점 많이 보면서 제거 좀. 아닌가 엘리트 갈까? 에 불 엘리트 불 상점 불. 저희 불 엄청 많다. 근데 교훈 볼 거면은 그렇게 불 많이 안 봐도 되는 거 아닐까? 교훈은 중대사냥이다. 장법도 늘 많은데 지금 넣는 건 아닌 것 같아. 템포 떨어진단 말이야. 아 저거 와처 단 건 받을 만한데. 회중시계 볼 거를 좀 아깝네. 네? 꺼져요. 아싸 병유정이다. 잠깐만 여기서 병유정 마실 수 있지 않나? 여기서 병유정각 아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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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족이다 필멸사. 해골색.
아니 교훈 임마. 뭐냐? 카카. 마음의 옷에. 잘 가? 어차피 교훈이 강화가 봐줄 것 같은데. 어서세요. 쫄보처럼 간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맞춰가 이걸. 댕마를 뽑고 나서 재련의 축복을 쓰고 싶은데. 나이스. 생강이네. 아 가지. 나대지 마라 가지 주제. 가지 쓸까? 가지 데우스 마키나 있는데. 근데 교훈으로 풀강 때릴 것 같으면은 가지 필요 없지 않을까? 더블 교훈. 금눈깔. 후, 가지 주제. 분개. 버즐. 거를 타선이 없네. 고구마 첫 턴에 잡는 마차. 단식 저지 하나 누르고 자.
간식 기념품도 괜찮았을 텐데. 휘갈김에다가 위장크림 여기다가 하나 더 지워도 되겠다. 추월도 살까? 갓갈김 있는데 추월 두 장은 할만하겠지. 아, 내 품게. 회중시계 아주 땡큐한데. 들고 너무 많아. 분개 뽑았고. 분과 비처리 아닌가? 이거 교훈각인가? 39. 예, 딱댐 교훈. 와, 세상에. 아, 신난다. 휘갈기 하나 더. 이갈김. 말살검. 휘갈김 하나여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추월도 두 장이고. 근데 저 휘갈김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휘갈김 넣으면 강우하느라 템포 떨어지지 않을까? 판도라? 코스튬을 먹고 싶었는데. 성수 먹을까 그러면? 회중시계 오열. 길은 저쪽이고 불 좀 많이 보자. 아닌가, 그렇게 불 많이 볼 필요도 없네. 찬가 가르기. 전투 찬가 저거 쓸모없어. 구려. 운명 가르기.
가르가르가르기. 아, 조심하세요. 분기 하나도. 네, 추월이 많아가지고. 근데 분괴보다는 적어놓고 싶은데. 격분? 핑핑이한테 화내는 거. 지금 명상 셋, 진노 둘이니까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아, 미친 의심 대장이었어. 의심 대장 다 뽑을 뻔했네. 일반 몹을 보면서 강화가 된다? 육체 수양 일진광풍 헌신. 딜 모자랄 것 같으면은 헌신 첨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헌신 향 첨가. 광풍이 더 괜찮은가? 광풍 저것도 은근히 핸드에 꼰단 말이야. 카드 한 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극혐. 헌신 하나 넣으면 내 턴 있다가 강림할 수 있긴 한데. 나 강림. 아니 근데 와서는 진노만 해도 다 두드려 펼 수 있는데 왜 강림을 해야죠? 다른 캐릭터와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뭐야? 실수했다. 그냥 저거 먹을 거야. 이거. 아, 이거 필요도 없는데. 먹을 거 있나? 전천? 비밀 기술도 먹을 만하겠다. 맞어. 순수? 휘갈김 있잖아. 엘리트 잡아.
저기요? 내적 갈등. 체력 2. 체력 2보다 교훈각이 소중하지 않을까? 아니 말고 해시계 정신수양. 정신수양이라. 아, 정신수양 너왜 무한택 되는 거 아니? 맞춰 정신수양 들어가면 바로 무한 아닌가? 심지어 해시계도 있네. 기적강화 포션. 이펙트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와처는 교훈 생각을 한다. 오늘 교훈 잘 돼야 할 텐데. 덱을 조금 더 섞어놓자. 해결로 들어오고 순서로 지우고 다르기. 에이 화상. 에라이 화상아. 분개 떠서 다행이다. 드림캐쳐. 마음의 옷에 두 장 넣으면 이제 걱정 없겠지. 천신은 필요 없는 게 어차피 해시계 무한덱 돌아갈 거고. 아니 근데 무한덱이 가능은 한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 덱도 27장이나 있어서 털기가 좀 힘드네요. 순수각이 상당히 안 나오네. 마요. 인내 필요 없어. 이거 적당히 풀강 되겠네. 아이 들어가 없어. 이걸 봤네.
맞지 뭐. 좀 맞아주고 그래요. 이게 3포스트 덱이라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 무한인데. 없어서요. 데우스 마키나 돌려차기. 지금 마키나 한 장이면은 코스트 충분하겠지. 괜히 마키나 넣었다가 드로 말리면 그게 더 쏘는 것 같아. 다음에 옷에 다 썼어야 했는데. 아이 잠깐만 씨. 이걸 맞네. 지금 필요한 카드 룬 12번째. 고대 포션 들고 가자. 아닌가 민첩 포션이 난다. 민첩 포션이 이건 필요 없겠지. 강정. 강정보다 고대 포션 들고 가자. 드로우 좀 되는데 고요함 넣을까? 굉굉이 허허. 아, 역시 굉굉이 너즘적.
아, 안 들어. 탈퇴해 줄래, 싫어. 아, 달팽이 너무 싫다. 달팽이 꼽다. 말린다, 말려. 이걸 만해도 달팽이에게 얻을 교훈은 없다. 가자. 도넛 패러 가자. 덱을 빨리빨리 돌리기에는 확실히 덱이 조금 두껍기는 하구만. 이제 캘리 마렵다. 에고 이런.
여기서 뭐가 좀 들어가야 개꿀리기가 훨씬 편할란다. 지금도 사실 순수만 잘 들어가면은 다 된 법이긴 한데. 일단 상점에서 제거하고 순수만 좀 잘 들어가면 해시계 스택 쌓으려고 좀 때렸었는데. 9급 상자 켈리덴 나와봤자 돈 없어서 사지도 못한 드림캐쳐로 볼 것도 없지. 그래도 드림캐쳐 한번 볼까? 예의상 주판 주판보다 제거가 낫겠지? 방어도 잘 쌓을 수 있는 덱이니까. 이거 두려워 나을 것 같아요. 약화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마요 지금 필요 없지. 딱히 교훈각을 안 봐도 됐을 텐데. 그냥 방패 잘 때려잡긴 하지. 그저 풀강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순수가 5장 지워주면은 땡큐인데 안되겠지. 안될거야. 민첩을 사왔습니다. 들어오고서
돈까지 다 빼고 대갑 죽으랄까? 회식이 있어가지고 대갑 줄게 좀 중요할 것 같아. 기적도 빼야겠다. 마요에는 민첩 적용 안 됩니다. 아 뭐야 이게 결국에 안 되네. 순수한까지는 안 되네. 아 뭐 그 언저리는 되는데. 돌릴 필요가 없다니 카드 게임을 하는 이유인데 돌려야죠. 카드 게임 덱 돌리려고 하는 거임. 이펙트가 온몸 비틀기 할 때 와차는 행복 등반 중. 아, 이번엔 좀 날렸다. 다음 턴 볼까? 사코 스타덱이 없으면 훨씬 널널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쉽네. 카드 내가 몇 장만 덜 집었으면은 무한덱 되긴 했을 것 같네요. 뭐 무한이 안 되더라도 깨는 데는 문제가 없어. 다만 아쉽지. 심장 허접팩. 심장을 더 농락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덜 농락했다. 더 가지고 놀았어야 했는데. 게임을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영웅 다섯 개. 창방에서 좀 욕심 덜 부렸으면은 창방도 영웅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막부터 카드가 잘 나왔어.